후회 없는 40대를 보내기 위해 30대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저는 84년생 GT입니다. 올해부로 40대가 됐거든요. 제 30대를 돌아봤을 때 이 두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. 뭐냐? 가장 실패했을 때요. 나락으로 꺾었을 때입니다. 한 번의 실패. 5년 뒤에 가장 큰 나락으로 가는 실패를 했었어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하시라는 거예요. 젊을 때일수록 더 많은 실패를 계속해야 돼. 제가 이 30대 때 두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득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왜? 이때 실패를 기반으로 제가 완전 탄탄해지고 더 성장했거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는 갖고 있지 않았던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제일 행복한 이유는 뭐였냐면 불안하지 않다는. 제 남은 인생 60년 길게 뭐 100세 산다고 쳐! 그럼 제 인생 60년 남았는데 남은 60년의 인생을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불안하지 않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. 그리고 시간. 이 시간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. 30대 때는 과감 없이 실패하고 저지르시고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. 4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100세 시대야. 100세 시대야. 50대까지 여러분들 청춘이에요. 청춘. 이 나이의 개념이 바뀌었다니까. 노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80세, 90세가 돼야 노후인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뭐다? 제1의 청춘, 제2의 청춘기입니다. 여러분,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. 실패하십시오. 아직 만회할 시간 많습니다. 저는 이거를 얘기할 수 있죠. 우리 요식업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? 백종원 씨죠. 백종원 대표가 정답은 아니야. 하지만 그분은 뭘 갖고 있죠? 가장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뭘 갖고 있다? 확률 갖고 있는 사람. 확률. 저도 마찬가지. 실패를 통해서 제가 뭘 얻게 된 거죠? 성공할 수 있는 확률. 더 빨리 재기할 수 있는 확률. 저도 지금 세일즈 15년 차입니다. 이 얘기는 뭐야? 15년 동안 저도 실패를 많이 했겠죠. 20대 때도 실패했고. 하지만 계속 그런 걸 경험하고 하지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제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저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쌓여있는 거예요. 더 이상 실수를 줄이고 실패하지 않겠죠. 실패가 필요한 이유,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